떨어졌길래 아, 내 인생 이제 끝났어 하고 그냥 묻어놨던 사람들이 과도한 투자는 안 됩니다. 요일돈으로 하세요. 이게 어린아이부터 80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재테크를 해야 되는 시기고.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비트코인이 네. 4,800만 원을 넘었다고 기사까지 네, 뉴스 봤어요. 네, 나더라고요. 네. 네.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앞으로 전망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많이 궁금해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웬만하면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관심을 좀 가졌던 게 1월 초쯤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왜 제가 관심을 가졌냐면 이제 18년도에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고점을 찍었을 때가 3천만 원에서 뭐 800만 원까지 뭐 500, 600만 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때 그래서 넣어놓고 아 떨어졌길래 아 내 인생 이제 끝났어 하고 그냥 묻어놨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서 더 관심을 가졌고 그게 지금 이제 촬영 일정이 지금 1월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거의 한 4,8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한 4천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엄청난 강풍이죠.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일 때도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지금 거의 두 배가 오른 거의 5천만 원에 근접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항상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면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 제가 비트코인을 하는데 괜찮은 운기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일단은 한번 공수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5번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받은 공수는 뭐냐면, 이제 2018년도처럼 한번 이렇게 큰 이렇게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거품이 꺼질 일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는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시니까 올해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이 아마 제일 호황기가 아닌가 싶고요. 5천만 원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5천만 원은 안 넘어갈 것 같고 4천만 원은 건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크게 한번 조정할 일이 있다 하시니까 코인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이렇게 코인을 장기 투자처럼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코인을 하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요. 코인은 사실상 투기예요. 그냥 차트를 보고 그러니까 단타 매매라고 하죠. 차트 매매 그런 거 이제 수익을 노리고 하는 건데 워낙 요즘에 이렇게 재테크 시장이 금리가 낮고 부동산 시장 얼어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유동성 있는 돈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면서도 요일돈으로 비트코인도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이제 좀 운기가 있고 자기의 운기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단타 매매법을 하더라도 수익을 거둔 사람을 저는 꽤 많이 봤어요. 근데 권장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목돈으로서 그냥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재테크를 한다면은 가정의 좀 경제적인 상황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또 부가적으로 이건 점사와 다르게 이제 요즘 시대는 솔직히 적금이나 예금만 가지고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호황을 누린다 하더라도 뭐 임대소득이나 자본소득, 투자소득 이런 거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솔직히 어린아이부터 뭐 80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재테크를 해야 되는 시기고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를 하면 하는 만큼 좋은 이제 경제적인 수익도 있다 생각을 하니까 좀 공부를 좀 꼼꼼히 하라
라는 말씀. 그리고 좀 운기가 안 좋을 때는 좀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손을 대지 마라. 그런 말씀까지 좀 곁들여 볼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과도한 투자는 안 됩니다. 여윳돈으로 하세요. 아시겠죠?